예로부터 조상들의 의식주에 필수적으로 사용됐던 볏짚이 천연 단열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지붕은 물론 벽까지 볏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 그들의 고단한 일과가 시작된다.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볏짚 가공 공장. 누가 앉지만 죽어요, 죽어. 살아 숨쉬는 집을 짓기 위해 험난하고 지루한 과정을 견디는 사람들.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보자. 경기도 광주의 한 마을. 낮은 산중턱에 집을 짓는 작업이 한창이다. 황토벽돌을 쌓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 구두를 놓는 것이다. 이 시공 현장의 특징 중 하나는 구두를 놓는 규모다. 거의 이 정도 평수는 없죠. 22평짜리 아궁이 하나도 구두 놓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두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각 공간마다 아궁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불을 떼는 구조. 방은 물론 거실, 화장실까지 집 전체에 연결된 구두를 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해 구두를 놓는다고 한다. 이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도 전통의 장점은 살리는 방향으로 집을 짓는 것이 이 작업 현장의 특징이다. 저희가 대부분 이제 황토 벽돌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집보드라고 그래갖고 더 탈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돗집으로다가 이용체실을 다 엮어서 네. 그걸로다가 이제 벽체라든가 지붕을 사용을 하는 거죠. 현장에는 시공에 사용될 재료가 쉴 새 없이 들어온다. 기다리던 화물차가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이곳 작업 현장의 주 재료 중 하나다. 집보드, 이게 벽체일 거예요. 아, 이게 벽체야. 아, 이게 지붕 덮을 거고.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집. 화물차에서 볏짚을 지붕으로 나르는 일이 시작된다. 뼈대를 완성한 지붕에 볏짚을 넣는 것이다. 일일이 볏짚을 까는 일이 계속된다. 이처럼 볏짚으로 지붕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근데 이 집이 단성이 좋나요? 예, 엄청 좋습니다. 친환경이면서 통기성, 예, 공기가 통한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 숨쉬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볏짚보드 단열재를 사용하는 거죠. 지붕의 크기에 맞게 재단한 볏짚을 나르는 일이 쉽지 않다. 무거워. 무게가 얼마나 돼요, 선생님? 25kg. 이게 압축시켜놓은 거라가지고. 네. 이게 다 압축을 시켜놓은 거라고요. 무게 때문에 들고 나르는 것도 힘들지만 재료의 특성 때문에 일하는 내내 작업자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볏짚 먼지다. 단점도 있죠. 일하는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아, 네. 저녁에 들어가면 몸이 간질간질하죠. 아, 그래요? 예. 자, 올리고. 경사진 지붕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볏짚을 빈틈없이 놓는다.
그리고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못을 박는다. 무거운 볕짚을 나르자마자 햇빛이 내리쬐는 지붕 위에서 계속되는 망치질. 어느새 땀방울이 흐른다. 지붕에 오니까 뜨겁지. 더우니까 힘들지. 더우니까. 더우니까. 더우니까 힘들어. 먼지 나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래요? 지붕의 경사 때문에 그냥 걷는 것도 어려운 일. 압축을 해 25kg 내외에 달하는 무거운 볕짚을 들고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일하는 내내 자기와의 싸움을 감내하는 사람들. 1차 작업이 끝난 지붕은 투박하지만 옛스러운 멋이 풍긴다. 지붕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단열이겠지. 아무래도 내장도 보기 좋아야 되지만 요즘엔 뭐 단열이 최고가 원소라는 거잖아요. 1차로 볕짚을 깔고 난 곳에 다시 한 겹을 더 덮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깔아야 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 올리는 볕짚만 120여 개에 달한다. 쉬지 않고 계속된 작업 끝에 어느새 완성돼가는 지붕. 이렇게 볕짚으로 지붕을 만들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한다. 볕짚이 집을 짓는 재료로 좋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네. 내구성이 100년 이상 가거든요. 아, 이 집이요? 예, 숨만 먹지 않고 물을 안 먹으면. 근데 이게 불에도 강합니다. 지푸라기 상태에서는 불씨 하나만으로도 쉽게 불이 붙지만 고밀도로 압축한 볕짚은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동안 불을 계속 붙여보지만 탄 흔적만 남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다. 불이 붙었다가도 그냥 꺼지죠. 압축이 강하게 했기 때문에 공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불이 꺼지는 겁니다. 신문지 낫장은 작은 불꽃으로도 불이 쉽게 붙지만 밀도가 높은 전화번호부는 강한 불꽃을 쐬도 불이 잘 붙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내부에서는 볕짚을 손보느라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큰 볕짚을 작게 자르는 것이다. 너무 넓으면은 네. 이 격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격체 간격을 그렇게 맞춘 거예요. 벽도 볕짚으로 만드는데 현장에서 벽의 크기에 맞게 재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도 만만치 않다. 순식간에 작업자의 얼굴에 무언가 튄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앞에 보면요. 네. 쌀알이 또 이렇게 바뀌어요. 쌀알이요? 쌀알이요 반응이 있는데. 네. 이렇게 튀어나와서 맞춰가지고 바로 밀면 안 되고 이렇게 엎고 한 다음에 밀어야 돼. 탈곡할 때 남은 알곡들 때문에 절단 작업도 쉽지 않다. 나무로 틀을 만든 벽에 크기에 맞게 자른 볕짚을 끼워 넣는다. 보통 외벽 마감재의 하나로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신 볕짚을 사용하는 것이다. 벽에 콘크리트나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고 볕짚만으로도 뛰어난 단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붕처럼 벽도 이중으로 볏짚을 세운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은박지 같아 보이는 재료를 덧댄다. 반사 필름입니다. 반사 단열재. 외부의 뭐 찬 공기나 뜨거운 네. 공기를 이 알루미늄판이 네. 반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찬 공기, 더운 공기를 막아주는 거죠.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절에 맞게 살기 좋은 집 본연의 기능도 신경 써야 한다. 볏짚을 벽에 세운 다음에는 간단하게 고정하는 작업을 한다. 무더위 속에서 반복되는 일. 볏짚에서 나오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계로 못을 박는다. 벽의 위쪽, 아래쪽 할 것 없이 구석구석 팔을 움직이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계가 꽤 무겁다. 3kg 정도고요. 3kg요? 네. 아령 같이요. 생각하시면 네. 보통 한 뭐 10세트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하루 종일 들고 하는 거죠. 팔 안 아프세요? 이게 반동이 있어요. 네. 손 들어갈 때. 아. 그 반동에 이제 손이 많이 땡기죠. 건강한 주거 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 일은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고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고된 일상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8년이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쪽이 앞으로는 더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제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한 채의 집을 완성하기까지 보통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한순간 한순간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고 정성을 다해 짓는 집. 기후에 잘 맞고 에너지 효율적인 집.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집이 아닐까. 볏짚으로 지붕과 벽을 완성하는데 약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